저희는 단수에 살고 있는 백사람에게 단수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나 그들의 생활을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 작업을 했는데요. 그들에게 그 단수에 관해서 한 줄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그 삶에 한줄쓴 것을 영화로 녹화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프린트 메이킹을 했거든요. 跟淡水有任何关系，就可以是我们的受访者对象。还有我们觉得我们的故事希望可以连接过去与现在，所以从88岁的老奶奶开始访谈到最小6岁的男孩子。这样子，我们收集的故事可以包含快100年的时间感。一开始找我们是因为他想跟北艺大的韩国人一起完成一个计划，然后他希望让每个人的专业都发挥一点，所以这次的作品分成3个部分。一个部分是我来负责的，写一本书。然后我是访问100个人的那个影片，我在剪。哦，朱文是雕刻家，所以他要刻版画。他希望把这个跟我们分享故事的100个人的连刻成版画作品，对。那它不是很像证件照一样的一个硬硬的场景，是我们访谈他们的时候拍的一个画面，是可以看得出来他的工作场景或者是他的生命力的那种比较动态性的画面。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 묻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历史不只是在课本上学到的东西，每个人拥有的故事也可以变成值得被关注的历史的一部分。然后，每个人都有他的价值，可以被纪念保留。판화로 작업했던 이유는 판화는 옛날부터 어떤 역사적 기록물을 기록하는 데 쓰이는 매체였는데요. 저희 작품 자체가 단수의 역사나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판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然后访问的时候最困难的部分是，我们也是很多次被拒绝了。但是，因为我这个是要提供个人的资料，其实很难的。但是，好像一个对自己的挑战。最困难的部分让我们成长。调整中文，我现在中文不行。